사기당한 거야. 네? 분명 저한텐 다시 돌려줄 거라고 했는데요. 사기꾼들이 안 돌려줄 겁니다 하고 그냥 도망가나요? 아유, 크게 당하셨네. 빨리 경찰서 가보세요.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아, 정말 그럴 리 없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너가 바보야, 바보. 딱 보니까 사기꾼 같더만 저걸 속고 있어?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려 그래? 엄마, 누구랑 얘기해? 쟤 좀 봐, 너무 답답하지 않니? 넌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란 말이에요. 안 돼요. 뭘 웃고 있어? 빨리 경찰서 가서 잡아야지. 빨리 가야지. 그만 울고 가야지. 아유, 답답해. 엄마 TV랑 얘기하는 거야? TV는 듣는 기가 없는데. 기야, 그 네이버에 저 드라마 이름 쳐봐봐. 저 드라마 이름이 뭔데? 어? 도망간 사기꾼. 도망간 사기꾼? 응, 거기서 전화번호 찾아봐. 빨리 얘 경찰서 데리고 가라고. 아, 엄마 누가 그렇게 전화해, 드라마인데. 아휴, 그러지 말고 이리로 와보세요. 제가 같이 경찰서 가드릴게요. 어머, 경찰서 간다. 그래, 그렇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잡아야지, 나쁜 사기꾼. 아휴, 이러다가 쟤네 둘이 사귀는 거 아니니? 근데 저 희경 씨 많이 좋아했어요. 네? 늘 옆에서 지켜주고 싶었어요. 이번에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요. 제가 그 사기꾼을 찾아줄게요. 꼭이에요. 맞지? 너네 둘이 그럴 줄 알았다. 오, 엄마 거의 드라마 마스터인데? 척하면 척이지. 엄마가 드라마만 30년째야. 서당께 3년이면 세월을 읊는다더니. 세월이 아니라 풍월. 풍월? 그런 단어도 있었어? 에휴, 야 조용히 해봐. 쟤네 저러다가 사기꾼 잡을 것 같은데. 거기서 사기꾼아! 용기도 찾았네. 근데 말이야, 넌 나 못 잡아. 뭐라고? 너 같은 피레미가 나 같은 거물을 잡을 수 있겠냐? 계란으로 바위를 쳐라. 이 자식. 아유 아유, 쟤 말하는 것 좀 봐. 사기꾼이니까 저렇게 말하지. 아휴, 난 TV 재미없어. 틱톡이나 찍어야지. 저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돈 엄마 병원비로 쓰려던 돈이었다고요. 저에겐 아주 소중한 돈이에요. 아이고, 쟤네 엄마도 많이 아픈데 진짜. 하여간 그 돈을 왜 주냐고. 착해서 그래. 아이, 착해도 그 돈을 왜 주냐고. 아우, 답답해. 어? 엄마, 나 불렀어? 응? 아니야. 지금 중요해. 부른 줄 알았네. 너 이 자식! 어? 어? 이 점은? 뭐야, 너 왜 팔에 나와 같은 점이 있는 거야? 너 혹시? 너가 혹시? 아니 왜? 누군데? 뭐야? 둘이 형제야? 아니 왜 이렇게 끝나? 아니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 응? 누구야 대체? 궁금해. 오늘도 엄마는 TV랑 이야기한다. 엄마랑 TV는 친구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대로 끝나면 어떡해 대체?